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문과 강남학원 김하인 강사입니다. 준비기출특강 기본편 제11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민중의 지팡이 김하인 쌤입니다.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시험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시면 쉽게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무효행위 추인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이 위쪽 여백에 강의 노트 페이지하고 위치 써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무효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칙 무효가 되는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새로운과 소급하여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새로운은 앞으로고 소급은 뒤로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소급하여 그러면 틀립니다. 같은 말이 처음부터 틀리고 법률행위 시부터 다 틀립니다. 그럼 법률행위를 두 글자로 계약으로 바꿀 수 있죠. 계약 성립 시에도 틀립니다. 그때부터야 맞죠? 그때부터가 미래 장래요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소처법 외워두시고 틀렸습니다. 소처법 같은 말이고 틀렸어요. 그리고 법률행위 시는 계약 체결 시 같은 말입니다. 이 추인은 소급이 없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겠죠. 네, 다음 세 가지는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 103조 반사유조 법률행위, 둘째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타 강행법규 위반 행위는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얘들은 추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효는 이 추인이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집 42페이지입니다. 자, 무효 설명 틀린 거죠. 이렇게 굵은 글씨가 시험에 많이 나온 빈출지문이고, 얇은 건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 번호 밑에 밑줄이 있는 건제 합격서 요약집에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 1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 그럼 소급이 없어요.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틀렸죠. 소처법, 소급하여 처음부터 법률행위 시부터 다 틀립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죠. 1번이 답입니다. 2번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는데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이 추인은 무효행위 추인 가능하다고 다음 시간에 합니다. 3번 사유질서 위반 103조 무효는 추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일단 5번부터 폭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그럼 104조는 아까 추인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다른 행위로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죠. 이게 34의 정답이면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럼 4번은 이 문장 이대로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자, 어떤 행위가 유효면 둘다 이행해야 되죠. 안 하면 손해가 생기는데 어떤 행위가 무효면 둘다 이행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행할 필요 없으니까 원칙 손해배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4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한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손해가 없어요. 무효는 둘다 이행할 필요 없죠. 둘다 손해배상이 나올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이 문장 그냥 이대로 외우시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죠. 아까 무효행위 추인 안된게세 가지였죠. 103조 반사유조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타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 안 되죠. 니은 모건들이 법률행위는 추인 가능하죠? 그럼 소급의 유효가 되죠. 대급 불법 조건이 첫 계약이죠. 그러니까 불법 조건은 마치 103조처럼 추인 안 됩니다. 1. 통정원이 표시, 의사표시 규정은 추인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두 가지는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거네요. 그럼 1번은 통정원이 표시 108조 무효죠. 자, 2번은 우리 합격서 없는데 주택법에서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서 한 전매약정이 있습니다. 이게 주택법에서 분양권은 원래 전매 가능하죠. 여기처럼 예외적으로 전매 제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 원래 전매 가능하죠. 근데 2년
전매 제한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때 전매하면 안 되는데 암암리에 타합니다. 이것은 처벌되지만 사법상 효력은 유효로 내버려두는 단속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속 규정이라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3번 X 몰라도 됩니다. 4번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 계약. 도박 채권 무효죠? 그 무효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서 토지로 대신 갖기로 했네요. 이것도 103조 무효가 됩니다. 5번 공무원 직무에 관해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라는 약정. 얘는 103조 무효가 되죠. 그래서 4번, 5번은 103조 무효입니다. 2번이 단속 규정으로 무효가 아니죠. 4번, 무효인 법률행위 그러면 우리 취소 사유를 재착사각 요시였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입니다. 이건 네 개를 빼면 돼요. 1번 착오 보이죠? 2번 기망이 사기죠? 3번도 사기. 5번에 착오. 4번이 정답이죠. 아까 사유절서에 위반된 조건, 이걸 불법 조건, 첫 계약에 붙어 있다. 이것은 조건만 뿐만 아니라 범인의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답이 4번입니다. 5번 무효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또 나왔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추인 안 되지만 전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 계약은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네요. 그럼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3번 매도인이 통정허위의 매매 이게 108조 무효죠? 통정허위 매매 108조 무효인데 무효를 추인했네요. 그럼 소급이 없어요.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 없으면 계약 체결한 때부터 틀렸죠. 소급하여 처음부터 법률행위 시 틀리죠? 법률행위가 계약 체결 시 틀렸습니다. 그때부터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이 없다가 심의 제일 잘 나옵니다. 4번은 그냥 적극과 다음 나오면 그냥 무조건 103조 무효입니다. 그냥 진리입니다. 그럼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해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 페이 명의 적극과 나여 설정된 저당권도 적극과 다음하면 이중 매매처럼 다 무효가 됩니다. 다음 5번은 무효는 처음부터 10년, 100년 지나도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 잘못한 규책사유자잖아요. 규책사유자라도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았어요. 정답은 3번 소급이 없다. 다음 토지거래가를 공부하겠습니다. 강의노선 4, 2, 3페이지로 오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먼저 받고 매매해야 되죠. 이게 정상이죠? 미정상적인 것은 중개사법에 공부하고 허가구역인데 허가 없이 매매했습니다. 이게 비정상이죠? 이걸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데 오늘은 허가가 없지만 나중에는 허가를 받기로 했어요. 이때 유동적 불확정적 무효가 되죠. 근데 우리 용언이 허가 따위 받지 말자. 허가를 잔탈하거나 배제하기로 했다면 이때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없이 매매했다 해서 무조건 유동적 무효가 아니에요. 나중에 허가를 받기로 했을 때 유동적이고 허가를 잔탈을 배제하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즉 허가구역인데 허가 없이 매매하면 일단 무효가 되죠.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행위실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유효로 바뀌죠. 그럼 처음에 무효였지만 확정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랍니다. 그럼 이제 유동적 무효를 나눠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그럼 유동적이란 허가를 받는답니까? 안 받는답니까? 받는다죠. 그러니까 유동적이란 허가 협력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효는 계약상 효력이 없어요. 그럼 이하 판례는 허가 협력 쪽에 넣으면 뭐든지 있다 된다 하시고 계약 내용이 넣으면 없다 안 된다면 됩니다. 당사자는 허가 협력 의무가 있죠. 근데 협력하지 않으면 소송으로서 청구할 수 있고 제때 협력 안 해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액을 예정, 약정에도 유효입니다. 이렇게 타이따시면 되는데 따가나 해지만 못합니다. 해지는 주된 의무를 불이행할 때 합니다. 이게 허가구역이어도 매매계약 주된 의무는 돈 주고 등기하는 거죠. 그거 안할때 해지하고 이 허가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라 이걸 안 하면 이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해지는 못합니다. 다음 계약상 여력 없으니까 이행 청구 못합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그러죠? 그리고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해지도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는 100% 없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허가 쪽만 이거 하나만 해지만 딱 주의하세요. 그다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자 이행 청구 전이더라도 계약금 해지는 할수 있습니다. 이 해지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법정 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와 상관없이 이행청산서 전이라면 계약금 해지할 수 있어요. 그다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두명다 허가협력 의무가 있죠? 허가협력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중개했다고 해서 아직 부당이득파는 청구할 수 없어요. 부당이득파는 청구는 확정 무효가 됐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는 허가협력과 계약 내용 잘 나누면 됩니다. 그다음 통시행관계가 있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허가를 먼저 받아야 유효로 바뀌어서 돈을 준 거죠. 다시 허가를 먼저 받아야 계약이 유효로 바뀌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허가협력 절차 의무가 선행이고 유효가 되면 돈 주죠. 돈 주는 게 후행으로 동시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자,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후이행 의무죠? 그럼 후이행 의무가 없었음을 이유로 선이행,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허가 협력이 선행이고 유효가 바뀌면 돈 주는 게 후이행이에요. 잘 비교해야 됩니다. 그럼 유문제 6번으로 오세요.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토지에 관해서 을과 매매금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가 받지 않았지만 확정적 무효가 아니네요. 그럼 유동적 무효입니다. 틀린 거죠? 1번 유동적 무효 가르쳐줬네요. 2번 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 없죠? 유동적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으니까 해지할 수 없다 그랬어요. 3번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 이게 후이행이죠. 후이행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이게 선이행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맞았어요.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네요. 그럼 재지정이 없으면 이 계약은 확정 유효가 됩니다. 요번은 물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일단 간단히 볼게요. 자, 우리 병에게 토지를 다시 전매하고 병이 자신 병과 갑을 매매 당사자라는 허가를 받아서 갑으로부터 곧바로 병에게 이전 등기 받았다면 이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을을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중간 승낙 등기했죠. 그럼 중간 승낙 등기는 원칙 유효인데 여기처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물권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7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유동적 무효네요. 옳은 겁니다. 그럼 디귿 리을은 학습 기억서에 없는 겁니다. 뭐다 시험에 자주 나온 거 아니에요. 기억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 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착수가 아니죠. 나중에 매매사겠지만 설령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이제 허가 신청만 했잖아요. 이행착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금 해제 허용됩니다. 니은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일방은 소구할 수 있다 그랬죠. 디귿 매도인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그러니까 매도인은 소유권 넘길 수 없어요. 매수인도 거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그럼 이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리을 위 매매계약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네요. 지정이 해제되면 이제 그 계약은 확정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갑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그럼 유동적 무효겠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를 체결했다. 옳은 거 유동적 무효입니다. 기억 떠나왔어요.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일단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후이행 의무죠. 그럼 후이행 의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허가 신청 절차가 선이행이죠. 그럼 선이행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죠. 선이행해야 되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을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 일방이 이행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이게 계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디귿, 일정 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 기간이 경과했네요. 그럼 약정 기간에 허가를 받기로 했죠. 근데 기간이 경과했네요. 근데 그 사정만으로 계획 확정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옳은 거라 2번이 정답이죠. 자, 35의 민법 교재가 세 종류 있습니다.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준비기출이 있고, 강의 노트도 있습니다. 세 권을 동시 구매하시거나 두 권을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계좌 입금하시고 핸드폰 받지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입금 적어주세요. 감옥명 민법 꼭 적으세요. 교재명도 함께 적어주세요. 자, 민법 이론 강의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좀 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 올려드리니까 꼭 보시고, 중개사법 이론 강의는 매주 수요일날 올려드리죠. 아무튼 이론 강의는 한꺼번에 제가 막 3시간, 4시간 올려드리니까 밀리지 않고 꼭 제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